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 중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솔타운으로 가는 그 단지 초입에 있는 매물 되겠고요. 일단은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 중원산이라든가 중원 계곡이 인근에 있고, 주변에 펜션들이 굉장히 즐비해 있습니다. 이제 있다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는 거고요. 또 계곡이 물이 굉장히 좀 좋아요. 중원계곡 물이.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물놀이가 가능한, 천이 좀 흐르고 있고, 그렇게 뭐 고가 높지도 않고 나지막한 야산을 개발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2차선 도로에서 약뭐한 50m만 들어오면 바로 본 매물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도로,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이제 단지 내 도로 폭 넓은 도로가 바로 또 접해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 살기에도 굉장히 좋고, 단층 주택에 뭐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냥 좀 입지적으로는 아마 용문에서 굉장히 좀 거의 뭐 상급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에 버스 정류장, 뭐 마을회관도 가깝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현재 소유자분들 어르신 두 분이 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컨하우스로도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모로 뭐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입니다. 가격대도 그냥 적당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본 매물 그러면 외관하고 내부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아스콘 포장 잘 되는 요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고요. 폭 보시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교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고, 좌측에 지금 차량이 한대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시면 돼요. 한 켠에 뭐두대 정도, 그 다음에 빈 공여지에 또 추가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니까 손님이나 자녀분들 오시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도로 바로 요 앞에 이제 50m만 가면 2차선 도로 붙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보강토, 경계 따라서 보강토 작업이 다돼 있는데,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좌측에 이제 경사면 따라서 올라가시면 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 경사는 거의 그냥 왕경사입니다. 왕경사. 크게 뭐 이상 없고요. 경계 따라서는 철제 펜스, 하얀색 철제 펜스 시공돼 있고, 자,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 앞에 디딤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돼 있고, 메인 마당 쪽엔 잔디, 우측엔 텃밭, 이렇게 정화조도 이쪽에 매립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고, 어르신분이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잔디라든가 뭐 이런 디딤석, 그다음에 우측에 텃밭, 그다음에 경계선 따라서 보시면 또 소나무도, 전지가 잘 되는 이런 소나무, 단풍나무, 요거 이쁘네요. 단풍나무, 소나무 해가지고 경계 따라서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죠. 딱 봐도. 그냥 봐도 그냥 잔디도 식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또 지역이라 탐이 좀 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 주택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렉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양막 이렇게 다 설치 추가적으로 작년에 하셨다고 합니다. 또 비용 몇백만 원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 워낙에 잘 들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셨고, 여기도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데크도 보시면 방부목 데크인데 올스텐 칠하신지는 이렇게 얼마 안된 것처럼 보여요. 뭐 계속 집에 계시면서 그냥 관리만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야외 스톱과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좌측, 이 주택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다른 세대와 다른 필지들과는 별개로 마을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이렇게 있고요. 마을 상수도 들어온다는 큰 장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매일 풀을 뽑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사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이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없고, 주택의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죠. 기름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같습니다. 경동 나비엔 기름 보일러 이렇게 돼 있고, 창고. 어르신이 낚시가 취미신 것 같네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낚시 장비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층 주택. 요즘 참 단층 주택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층 주택이 찾기가 어려워요. 본 주택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 무조건
입지입니다. 입지. 예, 입지가 제일 좋고. 자, 외관.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평범하고요. 스타코 마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징크 지붕으로, 아스팔트 싱글이네요.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고, 경사 지붕. 예, 굉장히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관은 뭐,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뭐, 모기장 이런 건 당연히 다 설비가 되어 있고, 우측에 신발장, 좌측에 중문. 이렇게 전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들어가시면 좌측에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 장롱은 붙박이장이 아닙니다. 이거 다 가져가실 거고. 자, 아담한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전체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주방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 하나 더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 메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예, 넓게 되어 있고, 거의 뭐 메인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쪽 욕실입니다. 자, 주방 좌측에 욕실, 공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메인 공용 욕실이 이렇게, 예, 무난하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은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손자 손녀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여기서 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기장도 있고 있다 보니까. 예, 벽에 이제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방 안에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앙증맞게, 예, 이렇게 욕실이, 이 욕실은 뭐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거의 새 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면, 예, 세탁실이죠. 세탁실 겸, 예, 뭐 창고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 옆에 아직막에, 예, 있고요.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그죠? 예,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층 주택이고, 방 두 개, 욕실 두 개,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촐럽습니다. 평범하고 단촐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생활하시기에는, 예, 뭐 최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장은 이렇게 루바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이제 3억대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예,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입니다. 입지고, 주택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주택 내부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손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층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을 찾으셨던 분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해서 여기 어르신분도 욕심 안 내시고 적정선에서 좀 매매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니까 좀 답사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좀 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지금 아직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다음 촬영 때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